이게 주변에서 보면 네. 뭘 해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고 뭘 해도 잘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운이 저는 작용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뭘 해도 안 풀리는, 일이 안 풀리는 사주팔자. 이게 타고나는 걸까요? 그런 사주팔자를 타고났다? 영향이 있다. 저는 타고났다라기보다는 영향이 있다라고 보여져요. 자, 무슨 일을 해도 망하고 안 돼요라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이제 사주로 봐서 얘기한다 그러면은 스님 사주, 무당 사주, 우리 같이 신의 길을 가야 되는 사주. 꼭 보면은 본인은 벌어가지고 남들 다 퍼주다가 끝나는 사주야. 그러다가 내 거 하나도 못 챙기고. 그런 사주들은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는 있는데 사람은 누구나 다 열심히 산다고 해서 되는 것만도 아니고 진짜 남들 하는 것보다 더 이상 배로 했는데도 나는 이게 왜 안 돼요?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왜냐 사람은 누구나 인생에 세 번의 운기가 열린다고 하는데 그거를 어떻게 현명하게 잡아먹는 사람은 진짜 운이 대박 터져가지고 잘 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 운기를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게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냥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도록 나는 늘 열심히 일만 해도 뭘 해도 나는 왜 늘 안 돼요. 나 너무 힘들어요 하는 사람들 치고 내가 이때까지 이 법당이나 전화점사든지 누구든 이렇게 보잖아요. 나는 생기 있는 사람들을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저는 맨날 힘들어요. 그게 제일 첫 번째 일이에요. 저는 맨날 365일이 삼재예요. 내가 보기가.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니까. 사람은 누구나 힘듦이 겪고 그 힘듦이 끝자락 위에는 좋은 일도 있고 사람이 살다가 맨날 힘든 일만 있으면 어떻게 살아요? 진짜 그러면 죽고 싶은 마음밖에 안 될 것이지. 그러니까 전 맨날 죽고 싶어요. 그런 부정적인 말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내가 살아온 환경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어서 내가 이 환경들을 극복해 나가서 이거를 깨트리고 나는 좀 더 나은 삶을 살 거야. 행복한 삶을 살 거야. 라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발면 나는 늘 여기까지야. 나는 이거밖에 안 되고 난 도전하려고도 힘이 없어. 나는 늘 그래. 두 가지 사람이 있거든요. 말만 들어도 두 번째 후자인 사람들은 어떨 것 같아요? 맨날 돈 없을 것 같고 맨날 아플 것 같고 맨날 힘들 것 같아요. 진짜. 사람이 어떻게 마음먹기가 달렸고 내가 어떻게 도전하냐에 달렸고 막말로 남의 집 청소를 하고 벽돌을 나르고 막일을 하더라도 그 일을 그래도 이렇게 오늘 일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나는 항상 여기까지, 나는 항상 맨날 이렇게 힘들어. 난 진짜 살고 싶지 않아. 맨날 죽고 싶어. 이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운도 있다 그랬잖아요. 당연히. 내 사주팔자도 있어요. 근데 내 사주팔자를, 이겨내시는 분들도 있고, 내 사주팔자대로 그냥 가시는 분들도 있어. 근데 특징들이 의욕이 가고, 강하고, 살려고 하시는 분들은 있잖아요. 언젠가는 그 틀을 깨요. 진짜. 이렇게든 저렇게든, 돈을 악착같이 한 푼이라도 안 쓰고 모아가지고 사든 안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 남의 밑에서 이쁨을 받아가지고 뭘 하나 기술을 배우든 내가 막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깨지만 그냥 주어진 대로 오늘도 일어났으니까 일 가고 오늘도 이거 했으니까 이거 또 뭐 터졌네 그래 내가 언제나 안 터졌냐 이렇게 인정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 특징들은 본인들은 못 깨달아요. 본인들은 비교하지 않아요. 힘들다고 해서 나에게 맨날 힘듦이 있는 게 아니고 좋은 일이 있다고 나한테 맨날 좋은 일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거를 빨리 깨우치시고 내가 지금 365일이 삼재처럼 힘드신 분들 절대 남 탓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라도 더 긍정적으로 그래 어제까지는 오늘까지는 지금 이렇게 힘들었지만 내일부터는 또 다른 마음 가지고 그래 좀 더 밝게 좀 더 자신 있게 살아가려고 노력하시는 마음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우리 법당에 들어오신 손님들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그런 마인드가 있어서 살아가야 된다고 해요. 하늘도 살고자 도와달라고 비는 자
손 뻗는 자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 거지 가만히 있는 자들한테는 내려주지 않아요. 그러니 이런 방법도 써보고 저런 방법도 써봐서 살려고 무지하게 발버둥 치시고 노력하셔야 된다. 근데 그런 분들이 나는 맨날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이 80% 이상이 마음의 병 갖고 계시거든요. 우울증이에요. 의욕이 없어요 사는데. 그러니 이런 마음 정상적인 마인드 내가 막 헤쳐나가고 겪어나가고 막 살려고 하는 의지가 부족할 수밖에 없거든요. 본인 스스로 본인이 그걸 깨닫지 않으면 그냥 평생이 그 자리예요. 그거는 꼭 알고 계셔야 돼. 그러니 좀 살으려고 좀 노력하셔야지. 그게 본인의 운과 내 사주와 상관없이 내가 살으려고 할 때는 반드시 길이 열리게 돼 있다는 거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